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어쩌면 유튜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EU 의회, 그러니까 유럽 의회의 저작권 지침인 아티클 1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유튜브뿐 아니라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Save Your Internet이라는 제목의 영상 혹은 해시태그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뿐 아니라 앞으로 유럽에서 유튜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소문을 듣고 에이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유튜브가 사라진다고? 아 이거는 그냥 무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이거는 루머로 그냥 치부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법 쪽에 별로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안 졸메케라고 하는 독일의 변호사와 그리고 IT 전문가의 토론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자, 일단 아티클 13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권 보유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에요. 최근에 유럽 입법 담당자들이 합의를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3월 25일이 들어있는 주간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저작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지침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아티클 13은 온라인상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될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큰 플랫폼뿐 아니라 개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뭐 그런 모든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될 지침이라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누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이 콘텐츠를 만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 저작물을 가져다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이게 점점 더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아티클 13이라고 하는 지침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게시글이든 영상이든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후에 이 플랫폼의 제공자가 그 게시글들을 검열을 해서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 게시물들은 삭제를 했어요. 아니면은 저작권자로부터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유저가 고소를 당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그러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올린 유저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유저가 아닌 플랫폼 제공자가 지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티클 13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제공자는 지금까지처럼 먼저 업로드하고 그 후에 검열을 하는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고소를 당하게 될 거잖아요. 그냥 잠깐 생각만 해봐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는 유럽 안에서도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양의 게시글이 올라올 거예요. 게시글, 게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작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전부 다 페이스북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올린 유저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하루에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는 고소를 매일매일 받다가 아마 페이스북은 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로드하기 전에 그 게시물을 검열을 해주는 업로드 필터를 필요로 하게 돼요. 사전에 검열을 해야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침이 최종 통과가 될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EU 의회에서는 이게 꼭 업로드 필터일 이유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검열을 하는 이 업로드 필터 외에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 업로드 필터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싸 같은 그런 커다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니까 아마 이 필터를 아마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개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현재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어쩌면 고소를 당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업로드 필터 비용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희소식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큰 회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필터를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로드 필터를 갖추고 있잖아요. 물론 이 새 지침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 그 지침에 부합하도록 필터를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작은 페이지들은요? 이런 작은 페이지들도 유저끼리 활발하게 서로 의견 교환과 소통을 하던 그런 중요한 공간이었던 건데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개인 창작 활동을 하던 사람뿐 아니라 이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유저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업로드 필터예요. 첫째로 과도하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창작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아는 작곡가인 바흐의 음악은 바흐가 죽은 지 이미 70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고 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음악은 당연히 큰 회사에서 광고로든 뭐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전에 소니가 바흐의 음악 중 하나를 연주를 해서 그걸로 뭔가를 했는데 그 후에 어느 개인이 본인이 연주한 바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필터에 걸려서 업로드를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업로드 필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저작권이 없는 원작자 바흐의 음악을 누군가가 쳐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소니가 연주하고 사용해서 저작권이 생겨버린 그 특정 부분인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 개인은 사실상 소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의 연주를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유튜브의 필터가 강화가 된다면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흔히 다른 사람들의 비디오나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을 분석하고 할 때 그 영상이나 그 사람이 한 말, 그 부분을 5초 이내로 따서 본인의 영상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구독자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원래 영상에서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그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권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로드 필터는 역시 이 인용된 거랑 원작물을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또한 업로드할 수 없게 막아버리게 되겠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유튜브에서 작은 채널들이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채널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유럽 의회에서 이 지침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 후에 1, 2년 안에 각 유럽 국가들은 이 지침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법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독일에서는 현재 집권당인 CDU가 이 지침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CDU는 보수적인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공신력 있는 큰 채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제외한 작은 채널들, 예를 들면은 저희 뉴스 같은 그런 채널들은 전부 다 지워지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작은 일반인들의 채널의 컨텐츠가 정말 이 개인이 직접 창조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건지 일단 신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믿을 수 있는 큰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들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독일 내 법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침이긴 한데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을 억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 내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유럽 각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이미 데모가 있었고, 또 이번 달 23일에 유럽 각국의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에서 대규모 데모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사이트 하나를 링크를 할 건데요. 여기 이 사이트를 보면 각 데모의 일정, 장소, 시간들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Save Your Internet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언제 어디에서 데모가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뉘엠베르크, 그라츠 이런 곳에서는 이미 3월 16일에 한 차례 있었고, 브레멘에서는 17일에 한번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3일에 있는 데모는 이렇게 많은 도시들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네, 23일 포츠마우 플라츠에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데모가 열릴 예정이니까 가까운 도시 아니면 살고 계신 도시에서 데모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다시피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각 나라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Sign the Petition이라고 해서 청원을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아니면 이 페이지에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살짝 느리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인원이 이미 청원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목표는 이만큼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청원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이름, 성, 이메일 쓰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나라, 도시, 우편번호 쓰시고, 여기에 체크하시고, petition unterschreiben, 그러니까 서명하기를 하시면 끝이에요. 저는 이 지침이 원래 의도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창작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청원을 넣으셨는지, 아니면 혹시 데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쭈!